안녕하세요. 오늘 쉽고 짧은 여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3절 A는 앞부분을 말합니다. 앞부분만 우리가 암송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인데요. 제가 다시 새롭게 이제 번역한 말씀을 보시면요. 좀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를 너희는 소금이다. 자,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에. 13절 상반절 말씀. 그다음에 14절 상반절 말씀은 너희는 빛이다. 세상에.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말씀을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자, 5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자, 너희는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입니다. 자, 말씀 보시면 You are the salt. 자, salt잖아요. 네? You are the salt. 야, 여기까지 먼저 기억하세요, 일단. 자, 너희는 소금이다. 뭐라고요? You are the salt. 다시 한번요. You are the salt. 자, 너희는 소금이다. 어디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이게 all the earth. 자, 그러니까 세상의 the earth, 세상의 of는 의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한번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다시 한번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에. 자, 이렇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다시 한번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됐죠? 자, 그 14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You are the light. 자, 구조가 똑같죠? 이렇게. You are the salt하고 You are the light. 이렇게. 다시. You are. 예, you are the light. You are the light. 너희는 빛이다. Of the world. 세상의. 맞습니다. Of the world. 다 해볼까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자, 이걸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글을 보고 한번 같이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뭐겠습니까? You are the salt. 세상의. Of the earth. 자, 여기 세상을 earth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You are the salt. Over the earth. 자, 너희는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자, 여기 세상은 world로 표현했습니다. 다시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자, 이렇게 우리가 13절, 13절, 14절 말씀, 앞부분 말씀을 외워봤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면서 한번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